네. 어제는 전남 함평에 갔다 왔어요. 국군병원에 가서 국군 함평병원장님이 저를 한 2년 전인가 부산국군병원장 하실 때 강의를 한 5번 이상 불러주셨죠. 그래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제가 힘들 때 생활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원학도 좋아해서 이 의학 어원론이라고, 정상우 은퇴하신 전대의대 은퇴하신 분인데, 그리스 라틴어까지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학명이 어떻게 병명하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모기의 학명이 왜 이렇게 됐고, 말라리아의 학명 뭐 이런 것들, 그 학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제 한 2시간 정도, 총 3시간짜리 강의였는데 2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저는 어원 공부하는 게 마치 여행을 갔다 온 그런 느낌이었고, 오랜만에 그 읽지 않던 시집을 꺼내서 이렇게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스 여신의 이름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밌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를 어떻게 영어로 바꾸는가, 그런 법칙들도 조금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숨겨져 있던,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가끔 이렇게 함으로써 뭐랄까 두뇌를 한번 더 리프레시, 다시 좀 예전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군복 입은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군의관들이죠. 근무 중에 이제 그분들은 공부를 했죠. 군복 입은 사람들은 공부하니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 다시 군대 간것 같고. 자, 다큐멘터리의 진행자로 알려진 애튼버러라는 사람이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 문명이 붕괴하고 생태계 멸종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말을 해서, 폴란드에서 유엔 기후변화 총회를 했는데, 이제 애튼버러가 워낙에 진행자로, BBC 다큐멘터리 진행자로 아주 유명하죠. 했는데 참 쉽지가 않죠. 당장의 어떤 이익하고 장기적인 이익이 서로 배치를 하니까, 마크롱도 국가적인 비전하고 현재 프랑스 그 국민의 불편함이라든가 희생하고 또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못하고 있죠. 뭐 어쩔 수 없고,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을 때는 피난처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당신의 피난처를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인공지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자율주행차가 얼마 전까지 고장나고 사고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다 이제 실험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아무리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도 지금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보다는 낫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또 놨는데,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이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을 다시 관리 감독하는 인공지능을 2차로 설계하고 있어요. 1차 인공지능이 있고 2차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감시하는 인공지능을 또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3차까지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2차만 가도 굉장히 안전해지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왜 트롤리의 딜레마 해가지고, 법적인 분쟁,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법적인 분쟁,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런 논의를 뛰어넘을 정도로 발달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의들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거리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매달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4년간 현금 지원을 하고, 어쨌건 대략 2,64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요, 예를 들자면, 저의 입장에서, 2, 3년 전에 만약에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봤다면 저는 강원도로 이사 갔을 거예요. 여기 익산에서 더, 익산 전주에서 더 자리가 잡히기 전에. 그리고 더 젊은, 강원도로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1년, 1년 지날수록 이런 정책은 발표한다고 해서 젊은 부부가 거기 들어갈 확률이 줄어들죠. 갈수록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그 젊은 층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 결정에 항상, 분기점이라는 것은 2, 3년 차이로 실패와 성공이 갈려버려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 너무 늦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민배당, 국민기본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반가운 소식. 청주에 원래 담배 공장을 하던 데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바뀐답니다. 아, 점점 대전 쪽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나게 만드는데요. 보이는 수장구라고 해가지고 아주, 보관도 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보관함을 이렇게 유리 액자처럼, 유리관처럼 이렇게 보관함을 만드는 거죠. 항온 항습 상태로 보관을 하면서도 볼수 있게 하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아마, 원래 암흑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림은. 빛을 받아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만 보여주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이는 수장구도 아마 계속 공개하진 않을 것 같고 1년에 뭐몇번 이렇게 다시 불을 끄는 시간을 아마 많이 줄 거고 또 빛을 받았을 때 손상이 적은 그림들 위주로 보이는 수장구를 운영을 하겠죠. 여러분, 이번에 뭐 수능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다고 지금 사과하는 이 모습인데, 정말 너무 원시적인 풍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수다학이라고 YTN에서 하던가, 수학과 관련된 어린이들의 학습 관련된 상담을 하는 그런 수다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EBS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 그것을 신경 써서 보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한 아이가 독서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또 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기는 좋아하는데 문장 이해력이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아이가 참잘 크고 있네요. 이런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니까 뭔가 지적할 거리를 또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 패널들은. 그럼 그걸 보는 그 엄마는 그 패널들의 말을 믿을 것이고. 전 정말 중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책하고의 경험, 책하고의 로맨스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책을 즐긴다라는 그 인식을, 첫인상, 그걸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근데 저런 어떤, 저런 패널들의 발언으로 엄마가 만약에 순진하니까 또 엄마들은 너 책을 읽는데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만약에 그런 뉘앙스로 아이한테 한마디 툭 던져봐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 로맨스에 상실당한다. 그 피해를 입어요. 책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생긴단 그리고 이제 TV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제 상담 내용이 게임 관련된 상담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뺏어서 격리시키고 뭐 이런 식의 상담이 좀 많이 나가죠. 그럴 게 아니라 학교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오히려 스마트폰을 빌려주면서 애들한테 자 저기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안 사준 애들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들으면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 중고 스마트폰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 자 이걸로 자 와이파이 연결하고 지금부터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들어간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다음에 게임도 그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그반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게 하고 그것을 그 스마트폰 안에서 또는 컴퓨터 안에서 온라인 게임하고 오프라인 게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현재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에 훨씬 더 가까워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 전체가 원시적인 풍경이라서 나는 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청담동에서 미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페이를 보이는 사람들의 손인데 이 사람의 손을 보고 참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독성물질에 오염이 돼가지고 손이 머리 약들이 다 독하거든요. 사실 물감도 좀 독해요. 그래서 저도 손이 많이 망가졌어요. 대학교 때 알료를 막 그때는 열정만 있어가지고 알료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맨손으로 막 주물르고 막 바르고 이랬었죠 대학교 때. 아무튼 화가들보다 훨씬 더 독한 약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겨내라는 말밖에 못 하겠어요. 많이 배우고 이겨내고 꼭 고수가 되라. 고수가 돼서 독립을 하셔야죠.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자, 이제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한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에서 화신 경북 칠곡에 있네요. 자동차 부품 업체. 그 다관절, 관절이 많은 로봇을 도입을 해서 위험한 일로부터 직원들은 그렇게 더 안전한 일을 하고
로봇이 더 무겁고 위험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일을 분리해서 직원들을 더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로봇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더 뽑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감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노동 생산성이 한30% 정도, 20, 30% 높아졌고, 로봇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신 해주니까. 근데 이게 인공지능 로봇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잠시 나빠 보이는 게 있고 잠시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잠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로봇이 위험한 일을 하잖아. 이게 잠시 좋아 보이는 거. 잠시 나빠 보이는 게 인공지능이 저렇게 운전도 하고 그러면 우리 택시 기사들 어떡하냐 뭐 이런 게 이제 나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역전이 돼요. 이렇게 더 발전을 하다 보면은 다관절 로봇이 크고 무거운 일만 하다가 이제 또 작은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미용 정교한 일이잖아요. 다관절 로봇이 점점점 진화하다 보면 이제 더 정교한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겁고 위험하지 않은 일까지 로봇은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발달은 예를 들자면 이런 어원학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 세계 언어를 더 빨리 공부할 거니까.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AI 로봇이 AI가 스스로 여행을 하면서 여행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네. 와, 제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는 신우주 씨가 달아준 소식인데 로봇을 여행을 시키고 얘가 여행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초현실적이래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인간이 쓸수 없는 그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장들. 참 재밌는데. 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우리는 결국 국민배당을 받으면서 사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이고, 부가 분배가 되죠. 부가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은 부자가 10명이다가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명인 부자들이 소유했던 부를 한 명한테 몰아주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게 기술 자동화가 되면서 대기업 10개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버리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거대한 기업의 CEO는 어떤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 혼자 이런 많은 부가 필요 없다 이런 결단이라거나,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웬만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 다 망하는 거죠. 하고 그것을 자동화로 그 거대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를 나눠주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게 미래학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과거에 해왔던 게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말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은 쓸수 있는 이 돈으로 쓸수이 자유 시간을 가지고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뭘까를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호모 사피엔스, 진짜 호모 루덴스, 진짜 호모 파베르의 그 인간적인 본능이 막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저는 그건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놀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과도기가 로봇이 나와서 좋아요, 인공지능이 나와서 걱정이 돼요라는 이 좋아 보이는 면과 나빠 보이는 면의 그이 과도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한 20년 정도는 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서민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층이 중산층이죠. 중산하고 약간 위에 층. 그들이 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위로 한 군데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망해가면서 왜 타격을 입냐면 심리적인 타격이 심한 거죠. 그동안 자기가 그래도 상류층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자기들이 망가져가니까. 근데 원래 못 살았던 사람들은 복지가 좋아지고 위에서 돈을 나눠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뿌려지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못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더 점점점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이 위에 있던 피라미드의 약간 중 위쪽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옥 같은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